안녕하세요.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골프 칠 때요, 공이 멈춰 있습니까? 움직입니까? 아, 멈춰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멈춰 있는 공을 움직이게 굳이 만들면서 골프 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골프 스코어가 들쭉날쭉, 샷도 들쭉날쭉.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공이 기본적으로 양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이게 컨벤셔널 스윙의 셋업이에요. 그리고 백스윙을 들면 똑바로 내려다 볼 때는 멀지 않았던 공이 여기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되니까 체중 이동을 통해서 쳐야 공이 맞아요. 즉 여러분의 몸을 공 쪽으로 이동을 시키면서 쳐야 공이 맞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멈춰 있는 공을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움직이면서 치기 때문에 결국에 이 공은 움직이고 있는 공이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옥스윙은 어때요? 가운데 두지 않아요. 오른발에다 둡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드레스를 했을 땐 다소 어색하지만 백스윙 탑으로 가면 가까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몸을 그쪽으로 달라들 필요도 없고 체중 이동할 필요도 없고 바로 쳐버리면 정타가 나는 거예요. 그럼 이 공은 멈춰있는 공이에요? 움직이는 공이에요? 멈춰있는 공이에요. 그래서 컨벤셔널 스윙을 하는 분들은 움직이는 공을 치는 거고 옥스윙을 하는 분들은 멈춰있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그 상태의 공을 치게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공 가운데 있어요. 그럼 멈춰있지. 그런데 여러분들이 백스윙 탁 가서 갔다가 오면서 이런 동작을 하니까 여러분의 몸이 움직이고 있어. 움직이면서 머니까 엎어치고 쉔크 나고. 근데 옥스윙은 오른발 안쪽에 있어요. 거기서 바로 백스윙 안쪽으로 들으래. 오, 너무 가까이 있어. 바로 쳐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올라와서 오, 바로 쳐 가는 거예요. 지금은 저한테 그래요. 아이고, 옥 선생 하체 이동하고 뭐 체중 이동하고 하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죠. 좀 세게 치려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백스윙 뺐어요. 이번에 그런 거 안 했어요. 바로 밑에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럼 여러분들이 빈 스윙 한번 해보세요. 공 없이 백스윙을 하고 그냥 스윙을 해보세요. 체중이동하고, 체중이동을 왜 해? 공이 없는데. 그쵸? 백스윙 탑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그냥 떨어뜨려보세요. 어디 떨어지는지. 공이 그냥 떨어뜨려보세요. 끌고 와서 떨어뜨리면 안 되지. 끌고 온다는 건 공이 있을 때 끌고 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에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여기까지 끌고 가서 이렇게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이 거기 있으니까. 공 없이 해보시라고요. 공 없이 백스윙 가고 여러분 치고 싶을 때 쳐봐요. 어디 떨어지는지. 전부 오른쪽에 떨어집니다. 그게 멈춰있는 공을 치는 거예요. 옥스윙은 멈춰있는 공을 치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고 컨벤셔널 스윙은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그쪽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옥스윙의 가장 핵심인 옥셋업. 그걸로 골프를 시작을 하셔야 돼요. 옥스윙으로 골프를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세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